마지막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또 이상하게 또 마지막 맛집 이렇게 침착하게 되고 우아한 곳을 또 선택하게 되네요. 보십시오. 이곳은 제주 로컬 푸드와 프랑스 이탈리아식 조리 방법을 통해 건강하고 제주스러운 요리를 만드는 곳인데요. 이곳은 이미 지금 SNS에서도 너무 널리 알려진 그런 식당입니다. 오늘 굉장히 기대하고 왔습니다. 맛을 봐야죠. 우선 샐러드부터. 보통 카프레제 샐러드라고 하시면 모짜렐라 치즈와 토마토를 슬라이스해서 이렇게 같이 간단한 그런 음식을 카프레제 샐러드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다르게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토마토가 어디 있을까 했는데 밑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 셰프님께서 토마토를 직접 말리셨대요. 근데 이게 또 맛도 궁금합니다. 나 이렇게 말린 토마토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말린 토마토. 오, 젤리 먹는 거죠, 젤리. 이 토마토가 그냥 생토마토를 해놓은 게 아니고 뭔가에 또 절여놨어요. 예, 간이 다 돼 있고 뭔가 달고 강정 같아. 오, 너무 이뻐요. 치즈까지 곁들여 먹으면 어떤 맛인지 궁금하시죠? 와, 저 많이 먹었거든요, 지금. 많이 먹었는데 입맛이 확 다시 돌아오네. 입안이 깨끗해지네. 반가운 또 하나의 메뉴, 바로 돌문어 오일 파스타. 예술입니다. 저는 또 문어가 들어간 요리는 제주산 돌문어가 아니면 좀 잘 먹기 싫어하는데 딱 사이즈가 또 제주산 돌문어. 역시 제주산 돌문어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역시 파스타 맛의 생명, 바로 시식 들어갑니다. 아, 여기가 유명한 이유가 있네. 문어 버터 오일 파스타. 이 버터를 이용한 이 오일, 그냥 올리브 오일만 올리는 그냥 알리올리오 그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맛있어요, 그냥. 뭐 맛있는 걸 뭐 더 어떻게 표현하라고? 맛있어요, 피디님? 응? 맛있는 게 맛있는 거죠.